전신스승의 무소망실. 참 아주 우리 보고 아주 크게 아주 꾸짖는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설법 무진하며, 설법이 무진하며, 다함이 없으며, 법을 설함이 다함이 없으며, 일체 세계 가운데서도 여 중생 동조대 중생으로 더불어 함께 머물 때 정무 과거하며 어떤 사람하고 같이 머물러도 일찍이 아무런 허물이 없어. 세상의 개탁이라도 나는 맑고 맑게 산다 이거예요. 저기 유교 시에는 그런 게 있죠. 세상의 개탁이언을 아독청 내 혼자 맑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이 흐리거든 너도 같이 흐려라. 뭐 청양지수 탁해거든 가히 타가족이요. 청양의 물이 흐리거든 발을 씻고 청양의 물이 맑거든 그때는 가건을 씻어라. 뭐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래요. 정무구 과구하며 일찍이 과구가 없으며 이 일체 재불 중해 도량호대 일체 모든 부처님의 중해 도량에 들어가더라도 무소 장애하며 아무런 장애가 없어 중생하고 있으나 부처하고 더불어 같이 있으나 아무런 장애가 없어 당당하게 어디에 가도 일체 불사의 실득 친근하나니 다 친근하나니 겁날 거 없죠. 이렇게 살았으면은 하나도 겁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보살 마살의 제8 염장이라 기억하는 창고다. 기억하는 곳집이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는 무진장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주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장이라 그랬어요. 아홉 번째는 가지는 장. 능지 제법이라. 지장이 뭐냐. 모든 법을 능히 지닌다. 그 뜻이에요. 염장하고 유사합니다. 염장은 기억한다는 뜻이고, 이 가질 짓자는 우리가 법문을 이렇게 듣고 뭐 수행한 것을 몸소,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다 가지는 거. 그러니까 염장보다 한 차원 높은 거죠, 지장은. 불자야 하등이 보살 마살의 지장이냐? 차 보살이 지, 재불 소설 수다라 호대.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 수다라를 가지되 문구 의리를 무유 망치라야 망치함이 없어서 일생 동안 가지고 내지 불가설 불가설 생동안 가지며 한 부처님의 명호와 내지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의 명호를 가지며 저 염장하고 거의 뭐 유사합니다. 일급 수와 내지 불가설 불가설 급의 수를 수 동안을 가지며 한 부처님의 수기와 내지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의 수기를 가지며 한 수다라와 내지 불가설 불가설 수다라를 가지며 한 대중 모임과 내지 불가설 불가설 대중 모임을 가지며 일법을 연설함과 내지 불가설 불가설 법을 연설함을 가지며 한 근에서 무량 종성을 가짐과 내지 불가설 불가설 근에 무량 종성을 가지며 한 번뇌 종종 성품을 가짐과 내지 불가설 불가설 번뇌의 가지가지 근성을 가지며 한 삼매의 종종성과 내지 불가설 불가설 삼매의 종종성을 가지나니라. 그렇습니다. 지장의 덕량이라 덕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자야 이 지장이 무변하여 난만하며 그렇습니다. 가가 없어서 채우기가 가득 채우기가 어렵다. 창고니까 가진다고 하는 이 창고에는 가가 없어서 그 창고를 가득이 다 채울 수가 없다. 난지 기절 그 밑까지 이르기가 어렵다. 난득 친근, 친근하기도 어렵다. 능히 제복하기도 없다. 제어해서 항복받기도 어렵다. 무량무진하며 구대위력하여 구대위력이라 커다란 위력을 갖췄습니다. 토를 일하라고 하면 좋아요.
갖췄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경계라. 유불능년이 오직 부처님만 능히 아나니 이것이 이름이 보살마설의 재구지장이니라. 가진 창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변장, 이거는 연설한다. 변론할 변자니까요. 연설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불자야 하등의 보살마설의 변장이냐. 이 보살이 그 별을 하나 쳐놨어요. 이 보살의 유심지하야 깊은 지혜가 있어서 요지 실상하고 실상을 알고 모든 존재의 실상 우리 육신과 마음과 그리고 일체 삼라만상 추나추동 산천초모 일체 존재의 실상을 요지하고 광의 중생아 널리 중생을 위해서 연설 제법호되 모든 법을 연설호되 불이 일체 재불을 경전하고 일체 재불의 경전을 어기지 말라. 거기에 내가 줄을 꺾고 별을 쳐놨습니다. 치문에도 그런 말 있죠. 담설의 불서버 전장이라 도대체 전문가가 돼가지고 머리 깎은 전문가가 돼가지고 말하는데 하나도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의 어록에 근거하지 않고 지멋대로 짓거린다. 그것도 사석에서야 아직 상관없지만은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신도들 앞에서 법문설 한다고 하면서 전부 지 나름대로 그냥, 그 짤막한 머리로, 그저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한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리석은 중생들은 스님이 설하니까 저것이 불법이라니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신도에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깊은 뜻은 모르지만은 경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전을 아는 바대로 그대로 일러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이 경전 이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소화했습니다. 아 이런 자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불스버 전장 전장 경쟁이나 어록에 근거하지 않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을 아주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 말이잖아요. 불이 일체 재불 경전, 일체 재불의 경전을 어기지 않는다. 일품법과 내지 불가설품의 법을 설하며 일불명호와 내지 불가설 부처님의 명호를 설하며 이와 같이 한 세계를 설하며 한 부처님의 수기를 설하며 한 수다라를 설하며 뭐 반야신경 좋잖아요. 반야신경 그거라도 하다못해 반야신경이라도 대놓고 설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중회와 한 대중의 모임과 모임을 설하며 한 법을 연설하며 한 법 편을 설하며 이제 설 있고 연이 있어서 연자를 굳이 살리려면 한 법을 펴는 것을 설하며 또 일건의 무량종종성을 설하며 한 번의 무량종종성을 설하며 그렇습니다. 뭐 번뇌도 한 가지 번뇌에 가지 그 성품이 있죠. 한 삼매의 무량종종성을 설하며 내지 설 불가설 불가설 삼매 무량종종성을 설하며 참 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원리만 터득하면은 경전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그 양념을 하고 부연 설명하고 다른 것을 그 연관시켜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혹 1일을 설하며 혹 반달 한 달을 설하며 혹은 100년 1000년 100천년을 설하며 1급 100급 1000급 100천급을 설하며 혹 100천급과 나이 100천급 100천억 나이타급을 설하며 혹 무수 무량과 내지 불가설 불가설급을 설하며 급수는 가진 이연이와 급의 숫자는 가히 다 하지만은 일문 일구는
한 문장과 한 구절은 의리 난진이니 그 의리를 그 뜻을 거기에 감춰져 있는 많고 많은 의미와 이치는 다 할 수가 없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겁의 수는 가히 다 알지만은 환경 어떤 구절이라도 좋아요. 일문 일꾼은 그 의리를 가히 다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왜냐 이 보살이 십종 무진장을 성취한 까닭이나 열 가지 무진장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이 십종 무진장을 성취한 사람의 안목이든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사실은 한 구절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렇게 그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부처님의 가르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사도. 나 그전에 그 운동하는 사람하고 같이 좀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을 아이들에게 이제 그 운동을 가르쳐. 근데 몇 년째 가르치는 거야. 그럼 뭘 그렇게 오래 가르칠 거 있냐. 혼자 앉아가지고 수 낸다 이러더라고. 수를 낸다 그래.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다 유도다 뭐다 하는 그런 그 운동을 기본만 다 마스터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술을 자꾸 만들어내. 술을 자꾸 만들어내. 그래, 술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술을 낸다. 자꾸 창작을 해내는 거라. 어떤 한 동작에서, 한 동작에서 그 동작에서 변형을 일으키는 거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단순한 몸 동작 가지고도 거기서 수많은 동작을 자꾸 만들어내. 그 술을 낸다. 그 술을 내가지고 계속 평생을 가르쳐도 늘 새로운 걸 가르칠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단순한 몸뚱이 하나 가지고 매일매일 가르치는데 그 뭘 그렇게 가르칠 동작이 많은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여기도 이제 경전 가지고 그렇듯이 세상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요즘 다도 하는 사람들 절마다 다 있지. 다도도 그게 무슨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새로운 거 만들어내. 선생은 원리를 알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변장의 이익이라. 성취 차장의 이장 변장을 성취하며 득 서 일체 다라니문, 일체 다라니문을 포섭해서 현 재전하여 앞에 나타나 있어서 백만 아성지 다랑이로 더불어 2위 권속함을 얻는다. 이게 그 말이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뭐 태권도 기본만 다 익히고 나면 거기서 변형을 해가지고 수많은 수를 또 만들어내고 하듯이 예. 백만 아성지 다라니로서 권속을 삼음을 얻게 된다. 득차 다라니에 이 다라니를 얻은 뒤에는 법광명으로서 광위 중생하여 널리 중생을 위해서 연설어법이니라. 법을 연설하느니라. 그 설법시에 광장설로 광장설 그래요. 혀설자는 곧 부처님이 말씀설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늘 광장설 광장 개성변시 광장설 할 때도 그때도 이렇게 광장설 이렇게 혀설자를 쓰죠. 출 미묘성호대 미묘한 소리를 내되 시방일체 세계에 충만해서 숙이 건성하여 그 건성을 따라서 계령 만족하고 다하여 만족해하고 심득 환희케해서 마음의 환희함을 얻게 한다. 마음의 환희하게 해서 멸제일체 번뇌 전구하며 일체 번뇌에 얽힌 때를 다 소멸해 없애게 하며 선입일체 음성과 그리고 언어와 문자와 변제에 잘 들어가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종 부단하고 아까 명법품 참 그 좋은 내용이죠. 삼보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부처의 종자가 이 불법이 세상에 영원히 상주하게 하려면은 스스로 우리가 프로들이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인연 닿는 대로 자꾸 경전을 가르쳐야 돼요. 많이 가르쳐야 돼. 그거 외에 달리 불법 없습니다. 그 외에 달리 불법. 그러면은 그 가운데 불법 이 가르침 경전의 가르침 속에 있는 좋은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어쩌듯이 젖어 들어가지고 실천하게 된다니까. 실천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남들 뭐 언제 뭐 3위 때 어려서 행자 때는 3위 때부터 뭐 복공량을 알았나요? 이 복공량 한 것이 88년도 올림픽이 열리던 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아무것도 불교에서 이 전통 깊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가 얼마예요? 1600년 역사잖아. 1700년 가까운 역사인데 불교에서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는 거야. 준비해놓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복구경이라도 영문으로 되고 일어로 되고 한문으로 되고 하는 것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준비해가지고 여기 해운대 글로리콘도에 거기 법당이 있었어. 법당을 마련해놨어.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또 법무사 그 일주문 앞에다 쌓아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가져가게 했다고 외국 사람들이 가져가게. 그렇게 한종이경 일지경이라 해가지고 세상에 경 이름도 내가 처음 지었어. 일지경이라고 이렇게 이름 져가지고서 한 페이지 경이다 해가지고 복공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하니까 이 종자가 끊어지지 않고 자꾸 이제 발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알리는 일이에요 그게. 그게 불법을 알리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내가 읽게 되고 몇 차례 읽거든 내가. 몇 차례 읽게 되고 읽다 보면 감동하고 감동하는 거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일체 중생으로 불종 부단이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대만 불교도 본래는 아주 그 섬나라 원주민들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살았고 또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그 식민지로서 오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발을 못 붙일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참 그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이 장제스 국민당이 공산당 모택동인데 패배해가지고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대만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래 큰 스님들이 공산당이 안 좋은 걸 알고는 전부 이제 대만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불교가 그렇게 크게 세계적인 제일 가는 불교로 그렇게 오늘날 이룩한 게 된 거예요. 한 70년 정도 됐어요. 60년 내지 70년 정도 사이에 그전에 불교 없었어요. 그런 사이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불교 국가가 돼버려서 제일 아주 이상적인 불교 국가. 불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만 불교가 답이다. 딱 한마디. 대만에 가서 불교 배워라. 그러면 거기서 답을 찾는다. 그런 국가가 된 거야. 그래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야. 정심상속 청정한 마음이 상속하며 하게 하며 여기 법광명으로 또한 법의 광명으로서 법을 연설하되 무유궁진하여 다함이 없어서 불생 피곤하나니 피로함을 일으키지 않으니 내지 않으니 그 이제 스님들도 그동안 환경 많이 공부했고 또 이제 강설책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강의하고 법문할 때 뭐 미쳐 딸려서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펴놓고 한 구절 읽어보고 아, 난 이렇게 알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함께 감동하고 아까 내 서문을 읽을 때처럼 좋은 구절은 두 번도 읽고 세 번도 읽고 네 번도 읽고 같이
같이 읽자 하고 또 같이 읽기도 하고, 따라 읽읍시다 하고 또 따라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젖어들면은 그것이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불법이 오래가고 널리 퍼지고 그런 거죠. 불생피곤하나니 하이고 차보살이 성취 진허공변법계 무변신을 성취한 까닭이다. 온 허공 변법계 법계 두루한 가 없는 몸을 성취한 까닭이다. 이것이 보살 마살의 제10변장이다. 변 연설한다. 법을 설한다. 그 뜻입니다. 변론이란 변자니까. 법고산사 그 성엄 스님 108자재 수신 성엄 스님의 그 제일 당신 그 정신을 대표하는 글구절이 있어요. 허공 유진 아원 무궁. 그 저기 보현행운품에 있는 구절인데, 허공은 다함이 있을지언정 나의 서원은 다함이 없다. 참 대단한 원력 보살이에요. 대단한 원력 보살. 허공은 다함이 있을지언정 나의 서원은 다함이 없다. 내가 불법을 사랑하고 불법을 널리 펴고자 하는 이 서원은 다함이 없다고 항상 그게 앞에 나타납니다. 그 스님 법문할 때마다. 바로 그런 그 원력 보살의 힘으로 이렇게 불법이 이 참 말세에도 그렇게 지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큰 과목의 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작은 과목으로 시비를 썼어요. 장의 수성함과 찬탄 그랬습니다. 뭐가 거리가 있어야 무슨 뭐 벽장에 집어넣든지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든지 냉장고에다 뭐 가두든지 걸망에 집어넣든지 하지. 장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마음의 창고를 준비해야 돼. 그리고 거기다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게 장이라. 이 걸망은 온 허공을 다 담고도 남는 걸망이라. 이 장은. 우리 마음의 걸망은 팔만대장경을 다 외워도 아직도 텅텅 비어있어.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어. 그게 우리의 마음의 장이야. 마음의 창고라고요. 이 마음이 이 창고가 무궁진이며 다함이 없으며 무분단이며 뭐 하나하나 조각조각 나눠지는 것도 없단 말이야. 무간이며 사이가 없으며 무단이며 끊어짐이 없으며 무변이며 변하지도 않는다. 무격장격애며 간격이 돼가지고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무퇴전이며 퇴전함도 없으며 심심무점이며 깊고 깊어서 그 밑이 없으며 바닥이 없으며 난가 대깁이라 가히 들어가기가 어렵다. 보인 일체 불법이다. 그러면서도 일체 불법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것 속에. 근데 우리의 그 자아는, 우리 오온으로 된 나라고 하는 것은 참 알량하기 그지 없어. 너무 보잘 것 없어, 오온 나는. 그러나, 오온 걷어내버리면은, 오온 걷어내버리면, 그 안에 참나, 차별 없는 참사람, 내가 늘 이야기하는 차별 없는 참사람 자리는, 여기에 설명한 거 똑같습니다. 차장이 무궁진이며, 무분단이며, 무간이며, 무단이며, 무변이며, 무격이며, 무퇴전이며, 심심무점이며, 난가 득입이다. 그래서 보입 일체 불법 지문이다. 일체 불법을 다 들어가게 하는 문이다, 말이야. 참사람이 그래요. 참마음이 그래. 차별 없는 참사람 다 가지고 있어. 지금 그게 우리 오온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사람이 오온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결국 그거야. 결국 그거지 다른 게 아니야. 그건 우리가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도 없고
소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그거 바로 그겁니다. 주인공. 그것만이 이 설명이 가능하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이러한 설명이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이런 게 있겠어요? 무궁진한 게 뭐가 있겠어? 그 참마음 말고 무궁진한 게 뭐가 있겠냐고, 이 세상에. 겉으로 드러난 오온의 나는 이거 한계가 있어요. 그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매개체 역할은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12번이 아니고 큰 과목으로 오라고 그렇게 이제 내가 원고를 쓰면서 그렇게 해놨네요. 십종 무진법이라 열 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불자야 이 십종 무진장이 열 가지 무진장이 예, 무진장이 유 십종 무진법하야 십종 무진법 다함이 없는 법이 있어서 영재 중생으로 구경 성취 무상 보리케 하느니라. 모든 보살로 하여금 끝내는 무상보리, 무상보리를 성취하게 한다. 우리 그 한마음, 참마음, 차별 없는 참사랑 그게 들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무상보리를 성취하는 거지. 뭐가 또 다른 게 한 게 있겠어요. 그게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차별 없는 참사람이 들어서 무상보리를 성취한다. 그게 곧 무상보리야, 사실은. 그게 무상보리인 줄 아는 것이 성취하는 거예요. 어디 뭐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으면 나는 강원 졸업하고 선방을 10여 년 이상 다니면서 다 어록 가지고 실험하고 내가 번역 강설 한 것도 임재록이라든지 또 직지심체 여절 그 백운 스님이 출인 역대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전부 보고 간추린 것이고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화엄경을 이야기하지만 나도 늘 무슨 화엄경을 이야기하는가 어록을 설하는가 스스로 나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불교와 선불교의 어떤 그 핵심하고 이 화엄경하고 늘 하나로 같이 병행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 설하고 나서도 그렇게 느껴. 이런 내용은요, 여기서 지금 본 이 내용은 이게 그 앞에서 제가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 안 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무슨 뭐, 2600년 전에 뭐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뭘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답이 아니에요. 그건. 이 본으로 선회한거며 본래의 서원으로서 잘 회항하는 연고며 구경의 성취 무상객이 하느니 하등이 위시고 첫째는 여의 일체 중생고며 일체 중생을 여익하게 하는 연고다. 모든 보살로 구경에는 무상보리, 가장 높은 정각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는데 그것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이 보살불교, 대성보살불교, 화엄보살불교에는 수행을 왜 하느냐?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화엄경 공부하는 것이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무슨 뭐 나를 위해서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게 우리 마음에 전혀 들지 않고 생소한 일이고 무슨 얼척없는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배척하더라도 그래도 귀로 한번 스치고라도 지나가야 돼. 이런 말이 환경의 정신이 귀로 스치고라도 지나가야 돼. 절대 이 보살행은 진정한 정법 불교, 대승 보살 불교는 중생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중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일체가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싫든 좋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이라.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와 닿겠어요? 안 닿지. 그러니까 귀로 스치고만 지나가.
국자가 아무리 국을 퍼도 국자는 국맛을 모르듯이 현재 설사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오래 쓴 국자는 그 국자만 우려도 거기서 냄새가 좀 나. 국자도 오래 쓴 국자는요, 그 냄새 납니다. 한번 그 국자만 넣고 한번 끓여봐요. 정 뭐 먹을 거 없을 때는 국자만 넣고 끓여봐. 특히 저기 오래 쓴 주걱은 밥 냄새 나요. 대게 끓이면은 그렇게도 때우고 그래요. 옛날 그 고행한 사람들은. 이 번호로 서원회향하며 두 번째 본래의 서원, 보살의 본래의 서원, 중생을 위하겠다는 본래의 서원으로 잘 회향하는 연고며 일체급의 무단절고며 그러한 것이 중생을 익히게 하고 또 잘 중생에게 회향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일체급의 아무리 길고 긴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인 허공계 온 허공법계 실 개화하여 법계에서 모두 모두 크게 깨달아서 심 무한고면 마음이 한이 없는 연고면 지인 허공계 허공계가 아무리 크다 한들 마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능경에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허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저기 바다에 물거품 하나와 같다. 바다는 우리 마음이고 물거품은 허공이다 이 말이야. 그 비교됩니까? 물거품하고 큰 태평양 바다하고 비교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허공이 저렇게 넓다고 하는데 저 넓은 허공하고 마음의 넓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 마치 바다와 물거품 하나와 비교하는 것 같다. 아, 거짓말해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마음의 실체를 보지 않고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이거는 꿈에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경지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허공만 큰 줄 알았는데 허공보다 수억만 배 더 큰 물건이 있어. 그게 뭐라고? 나야. 나라고 나. 참나. 차별 없는 참사랑. 이런 이치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철학 무슨 종교가 이런 차원의 그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양 유의호대, 유의의 회양호대, 불착고며, 이 불착고며. 예를 들어서, 오온의 나에 설사 회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회양 유의호대, 이 불착고다. 일념 경계 일체부의 무진고다. 한 생각의 경계, 일체법이 거기에서 다함이 없다. 한 생각. 한 생각 경계 일체법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그야말로 일미진중 함시방하듯이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듯이 일념 경계 일체법이 거기에 다함이 없이 다 있다. 또 대원심이 무변이고며 그랬습니다. 큰 원력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다. 큰 원력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 참 변함이 없이 좋은 일은 보살행은 한두 번 우리가 마음 내기는 참 쉬워요. 그러나 그게 변함없이 꾸준히 한다는 게 아주 참 그것이 아주 참으로 어려운 보리심입니다. 오늘 어떤 스님이 법공양금을 좀 가지고 왔는데 뭐 3년 전부터인가 뭐 얼마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 모으기 시작했는데 모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년이다 4년이다 5년이다 하는 그 세월 동안 그게 설사 하루에 10원이 됐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몇 년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뭘 이제 희사를 한다 하더라도 한번 뭉텅 내고 말기는 쉬워도 매달 뭐 만 원씩이다 얼마씩이다
그렇게 내기는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 저도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만 자동이체 시켜버려. 자동이체 시켜버리면 나도 모르게 매달 착착 들어가 버려. 요즘은 또 그렇게 편리한 게 있어. 어디 보시하고 싶으면은 그만 자동이체 시켜버려. 그럼 뭐 자동으로 그냥 뭐 매달 얼마씩 정한 X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소식도 있고. 대원심, 큰 원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또 선섭지 재다란이 보며, 모든 다란이를, 총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가지는, 그것을 잘 섭지하는 연고며,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일체 재불의 소호령고며, 모든 깨달은 사람, 모든 좋은 길을 가리고 하는 보살들은 전부 보호하고 지켜주고 같이 아껴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일체 재불은 소호렴이야. 일체 재불에서 다 같이 호렴해 보호하고 아끼고 부처님만 그러겠어요. 선량하게 살고 싶어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하고 보살행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끼고 염려해주고 보호해준다. 열 번째 요 일체법이 개 여환구라 일체법이 다 환과 같음을 요달 아는 연구다. 이 세상 험한 거거든. 그 성엄스님의 그 소견을 내가 면밀히 내 나름대로 검토한다고 쭉 이렇게 자서전을 몇 번을 보면서 보니까 환과 같은 중생인 줄 알지만은 환과 같은 중생을 열심히 건지고 교화하고 제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야, 그리고 그 스님 소개를 나는 거기서 그만 고개 숙이게 됐어. 환과 같은 중생인 줄 알지만은 그 환과 같은 중생을 열심히 제도한다. 그 스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환과 같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런 내가 만선동기 중도송 요즘에 이제 그 사경집을 냈는데 거기에 전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작 몽중불사라. 불사라고 하는 것이 전부 꿈속 일과 같은 줄을 환히 알면서도 크게 짓는단 말이야. 꿈속의 일과 같은, 꿈꾸는 일이야. 다 꿈꾸는 일이지만 그 좋은 꿈은 열심히 꾸는 거야. 크게 꾸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뭘 할 거냐? 답이 없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답이 없잖아. 꿈인 줄 알고 열심히 불사를 짓는다. 대작 몽중 불사.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만선동기 중도송을 그렇게 내가 옛날부터 좋아했고, 그걸 만나고부터는 아주 좋아해가지고, 2년만 되면 그걸 세상에도 많이 알리려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 마침 그, 사경집을 그, 내가지고는 아주, 참 흡족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봐요. 일체법의 개 여환과라 다 환과 같음을 아는 연고다. 요 일체. 이것이 열 가지 무진법이니 능영 일체 세간 소작으로 능이 일체 세간의 짓는 바로 하여금 실득 구경 무진 대장이니라. 다 구경에 끝에 가서는 다함이 없는 큰 창고 허공을 천번, 만번 담고도 남는 그런 큰 창고, 무진대장. 그게 뭐게? 그 전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무진대장. 다함이 없는 큰 창고, 허공을 아무리 넓다 한들 저 허공을 열 번, 스무 번 다 담고도 아직도 그 이상 불가설, 불가설전, 불가설로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창고, 무진대장을 얻는다. 실득 다 얻는다. 구경에 가서는 무진대장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명보품도 좋지만은 이 신무진장품도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